안녕하세요. 야, 그래서 너 뭘로 할 건데? 아, 이거 들고 온 거 이거 입었는데. 아, 왜 자꾸 촌스러운 걸 알려줘? 촌스러운 게 아니야! 촌스럽다니까! 우와, 깜짝이야, 우와! 서프라이즈! 누나, 이런 거 안 해도 항상 놀라워요. 이거 뭐가? 그냥 누나 항상 놀라워요. 야, 우리 오늘 이번 주에 결혼식 있어가지고 옷 세팅하려고. 야, 그때 마주 언니 만났을 때 입었던 이거를 입을까? 너 이거 그때 입었을 때 너 전전인 줄 알았잖아. 언니! 근데 왜냐면 기럭지가 쭉쭉 들고 약간 네가 모델상이잖아. 그래서 네가 이거 입고 왔을 이렇게 때 이렇게 생긴 전지현이 있나? 이렇게 얼굴에 독이 가득 찬 전지현이 있나? 야, 독지현! 이게... 언니 뭘 처먹었어? 나 몽쉘. 아우! 야, 그러면 이거 입으려고? 생각했거든. 야, 뭔데? 아, 나 이거 진짜. 야, 너무 예쁘다! 이게 살짝 두꺼워가지고. 야, 트위드 깔아라. 야, 겨드랑이 땀이나 나겠다. 어떡하지? 근데 너무 예쁜데? 예쁠 것 같지? 아니, 이거 겨울 옷 아니야? 이 정도 두께면? 이쁘면 감수해. 언니, 내가 뭐라 그랬어? 땀 나도 멋을 차리. 맛있어. 니 뭐라 그랬지? 야, 미진아. 니 뭐라 그랬지? 너 이거 입어라. 너 이번에 너 거기서 반지나 버리게. 봐봐, 이런 거 입고 가줘야 돼. 아, 진짜! 야, 너무 예쁘다. 야, 결혼식장에 너 이런 거 가지? 사냥꾼 아니야? 사냥꾼? 수준표 저리가. 와, 와, 진짜 멋있어. 이쁘지 않냐? 여기에.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정답, 베베 바다. 와, 너무 멋있어. 어? 야, 이렇게. 와. 언니, 진짜 바다 닮았다. 춤 좀 춰봐. 빨리. 아니네. 아니다. 아, 그럼 나 언니 여기다가 어울리는 백을 내려. 좋아, 좋아. 야, 이런 거 어때? 야, 약간 아니 비싼 거. 명품백. 명품백이 없잖아, 우리 없어. 있잖아, 언니 그 바풀 떼기 4개 모두 가. 아, 근데 이거 찐이지. 맞아, 찐이지. 무조건이야. 술 먹고 여기다 토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괜찮아. 이렇게. 어머, 야, 너무 예쁘다. 괜찮은데? 너무 예쁘다. 어때, 지호야? 아, 뭐해? 아이씨, 지금까지 이거 하고 있었던 거야? 아, 지금까지 이거 하고 있었던 거야? 나오라고! 아, 이거 비싼 거야! 아, 나 뭐 하고 있나 했어요. 터보타는 줄 알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허미진 어떻게 할 거야, 허미진? 나 안에 입을 거 골라줘. 일단 안에는 이거 입어. 허미진 안에는 이거 입고. 아씨, 저 안에는 이거 입고. 나 가방 또 나 줘. 뭘 줘? 그 주는 건 안 돼. 비싼 거야, 이것도. 그럼 빌려줘. 그래, 빌려줄게. 빌려줘야지. 야, 나가봐. 그러면 우리 한번 입고 나와볼게. 보자, 너가, 그래. 너가 한번 봐. 이게 왜냐면 남자의 아니, 눈이 정확하거든? 아, 지현아. 결혼 너무너무 축하해. 잘 살아. 그걸 왜 까요? 누가 결혼식 가서 그걸 까요? 어깨가 너무 낫다. 이 차이 지내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신랑님. 혹시 친구들은 어디 계세요? 너무 축하드려요. 나와. 야, 뭐해? 빨리 나와. 어메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저 옆에 뭐예요? 이게 뭔데? 아, 이거 혓바닥 나온 거 뭐냐고. 아니, 네가 옷을 안 줬잖아. 아, 네가 옷을 안 주는데 어떡하냐고. 아이씨. 야, 근데 이거 아까 내가 추천했는데 진짜 새겨 들었네. 말은 잘 듣는다. 근데 이쁘긴 하다. 아, 쇠바닥이 그거였어요? 이거 이거. 아이씨. 아, 그만해. 야, 바지로 갈아입어. 안에 건 괜찮네. 바지로 입어. 바지. 지호야, 근데 있잖아. 네. 술랑 친구라고 생각했을 때 나한테 뭐 반할 것 같아? 아니요. 너 이 새끼 또 대든다. 아니, 물어보시길래 대답한 건데 왜요? 나 요즘 누나한테 너무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대답만 했어. 너 손절머리 죽여? 단추가 왜 이렇게 많아요? 어디? 야, 이래야 재미가 있지. 어떻게 밑에서부터 부리리, 위에서부터 부리리. 야, 너 근데 왜 지현이만 예쁘다고 해주고 왜 뭔데? 뭐래? 아니야, 아니야. 됐어. 뭔데? 쯔 아까 너무 멀어서 미안하다. 이따 한잔하자. 지현아, 내 단추 풀어. 내 단추 풀으라고.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와, 옷 입는 것도 일이다. 왜 이렇게 배가 배고파, 씨. 야, 배고파. 야, 지현아, 오지 마. 뭘? 배고프다고 한 다음에 너 뭐 시키지라고 하는 거야? 미안한데 언니 나 그렇게 양심 없는 형 아니요. 뭔데? 지금 내 입에 족발을 넣어도 나는 뱉을 거야. 야식에 땡기지. 하지만 안 돼. 근데 육회 같은 거 먹으면 되지 않나? 회 같은 거? 회가라는 살이 안 찌게 하지만 안 돼. 왜? 내 신장에서 감자 안 만날 거야? 생각해봐 얘들아. 뭔데? 아니, 네 계획이 뭔데? 언니 지금 다이어트 하지. 냉장고에 뭐 있어? 샐러드. 그래, 야식 대신 샐러드로 바꾸고 샐러드랑 술을 먹으면 살이 쪽쪽
빠진다고. 이게 무슨 진짜. 논리야? 똑띠 아니야. 안주가 샐러드야. 그리고 술은 살짝 안 쪄. 제로. 언니 예전에 술. 그 뭐야 여배우들 있잖아. 다음날 촬영이잖아. 그럼 전날 밤에 소주를 먹는데 왜냐면 수분기가 쫙 빠지니까 얼굴이. 근데 맞아 우리 그거 필요해. 봐봐 내일 살도 안 찌고 여기 볼살 쫙 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남자 만나면 딱이야. 그치, 그러면 그치. 내가 세탁할게. 그... 앉아. 바로 앉아버리네요 진짜. 아니 샐러드를 이렇게 많이 먹어요? 아니 이거 너무 많잖아요 형이. 딱 좋아. 예? 야 안먹어다니고. 야 너 왜 코끼리야? 야 코 큰 게 딱 코끼리다. 너 코 큰 게 딱 코끼리야. 우리가 솔직히 치킨을 먹어도 이 정도를 먹어. 아니 이거는 너무 많아. 이거는 암만 나체라고. 야 엽떡을 먹어도 이 정도를 먹고 치킨을 먹어도 이 정도를 먹는데 야 소스 대신 소스를 이거는? 먹으면은 소스를 얼마나. 야 소스를 먹으면 그게 다이어트냐? 너네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서 결혼 축하할 생각 좋은데 우리 남편도 잘생겼단 말이야. 언니 봤죠? 봤잖아. 야야야 야, 모바일 청첩 좀 보자. 그래 보자 보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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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난 너네랑 끼리끼리 하기가 싫어. 끼리끼리가 다 비슷하게 했는데 니랑 끼리끼리랑 얘 왜 뽀뽀하려고 하냐? 미친놈 아니야? 몰라서 그래. 나중에 나 결혼식 하면 언니가 축하해줘. 야, 무조건이지. 1, 2, 3, 4! 결혼을 축하해요! 우리 지원이 결혼을 축하해요! 야, 정말 예능, 한 20년 전 예능 춤이다. 이거 애들 언니 강호동 춤. 이거 알아? 저 내 친구 조카 돌잔치에도 이거 추고 다 하잖아. 결혼을 축하해. 누가 이렇게, 이거 그때! 언니 이것도 조카한테 한 거잖아! 조카세요, 진짜! 조카세요. 안되겠다 언니 그냥 축사해. 축사. 아 나 너무 잠깐만 나 또 눈물 날 것 같아. 노래 기계적이잖아요 당신들. 아니야 나 근데 너 결혼하면 내가 잠깐만 나 하지 말겠다. 나 이거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나는 항상 얘가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해놓은 게 있었거든. 수유야 솔직히 내가 다음 달에 결혼할 수도 있고 뭐 언제 결혼할 수 있는데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근데 이거 지윤아 그럼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거야 평소에도? 내가 꼭 해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걸 못 외워서 지금. 왜냐면 진짜 되게 길어. 그때 가서 눈물 안 흘리려면 지금 예방주사 맞아야 돼. 얘네 뭐 하는 거야? 꽃가루를 싸고 있다. 뭐 없나? 저는 일단 지원이의 가장 친한 언니입니다. 너무 축하하는 마음으로 제가 축사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더 친한데 지원이랑? 사랑하는 내 동생 지원이. 늘 내 곁에서 웃기를 함께 했던 너인데 이제 내 곁이 아닌 멋진 너의 동반자와 함께 하겠구나. 그 사람과 평생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늘 지금처럼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결혼 너무너무 축하해 지원아. 잠깐만 나 진짜 진짜 나 진짜 너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원이와 결혼하는 김아무개씨, 당신은 속았습니다. 이것은 사기 결혼입니다. 저 웨딩드레스 안에 수많은 뽕들이 있는 걸 아십니까? 가슴뽕, 골반뽕, 심지어는 배태지에는 똥배 팬티를 입고 있습니다. 헌팅포차만 맨날 다니는 저 아이에게 이렇게 속아서 결혼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나 지금 눈물 흘리는 거 안 보여? 왜 안 울어? 내가 울고 있는데 왜 언니 안 울어? 언니 안 슬퍼? 나 집에 갈래. 야 왜 그래? 야 앉아봐. 아니 앉아봐. 자 짠베리 짠. 야 먹어. 언니 튀긴 거 얼마일 거야? 자 오 한 개 딱 맞지 않네? 밥 안 먹고 오를 하자. 그래 밥 안 먹고 그게 맞아. 애매하게 그렇게 막 하지 말고 그냥 깔끔베리로 밥 먹지 말고 둘 다 똑같이 5씩 하고 나오자.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친하신 분이 결혼하는 건 아닌가 봐요. 예전에 우리 맥주 창고에서 셋이서 맥주 창고요? 몇 개월 일했지? 10개월인가? 아니야 1년이랬어. 그때 매니저님인데 별로 안 친해. 난 맨날 일 못한다고 구박받고 부려먹고 자기는 맨날 핸드폰 하고 있고. 언니 나 처음에 거기 입사할 때 맥주 무제한으로 막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나도 야 말 바꿨잖아. 혼나더라. 그래 말 바꿨잖아. 그래. 이거 갑자기 왜 먹냐고. 입사할 때 말이 그렇게 바뀌면은 입사? 어? 입사? 입사? 어?
언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입사 좋아해? 뭐? 너 입사? 야, 입사하는 건 좋지 퇴사하는 게 제일 고. 그치 당연하지. 근데 하지만 우리는 항상 입사를 좋아하긴 하지. 근데 나는 입사를 항상 꿈꾸잖아. 내가 몰랐는데 입사 해보니까 좋더라. 퇴사 말고 입사. 아! 그것을 보면은 지를 못하지. 우린 항상 입사를 꿈꾸지. 야, 얘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알바를 했으면 파트타이머. 파트타이머인데 뭘 입사야.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입사를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나는 몇 년이 됐어요, 입사를 한 지! 힘들어. 파트타이머라고. 정신 차려! 우리는 퇴사를 했어, 거기! 맥주 창고에서! 입사도 못했지. 정신아, 입사했잖아. 그만해. 알겠어, 그만할게. 그 새끼는 항상 저런 거 언제까지 할 건데? 그러니까 아니 얘는 거의 지금 사춘기야. 이번 주 거기 웨딩홀 어디야? 강남 오리지널 웨딩홀. 어, 거기 되게 맛있던데? 그러면 밥 먹고 오. 그래, 밥 먹고 오. 깔끔하게 밥 먹고 오. 밥 먹고 오. 난 신낼 거야. 뭔 소리야, 우리 맞춰야지. 근데 너 왜 신내? 나 뭐 나쁜 감정이 없어. 나 일 잘해서 아무 났어. 야. 아니 그래도 우리랑 통일을 해야지 언니. 야 됐어, 똑같이 그냥 밥 먹고 오 내고 나와. 밥 오 해, 밥 오. 아니야, 난 그냥 신낼 거야. 너 18 거야? 이게 기분 내이야. 깔끔하게 봉투 하나에다가 오오심 넣고 그냥 매트 창고 임직원 일동 이렇게 돼. 그래, 그러면 깔끔해. 하고서 그러면 20 거지. 깔끔해. 좋아. 인당 좋아. 인당 6.7? 3 아니야? 6.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내는 게 깔끔해. 아니야 아니야, 나는 내 나 혼자서 10 낼 거야. 이렇게 하자. 그냥 우리도 10을 내고 매니저님을 우리 결혼할 때 초대해서 우리도 또 그 돈을 받으면 돼. 너네가 결혼할 수 있겠냐? 너네가 결혼할 수 있겠냐고. 너네 왕후를 데리고 갈 남자가 있겠냐고. 언니! 언니 티발 씨야? 정민진 너 티야? 어. 야, 배추노사다. 배추노사. 배추노사다. 어. 어때? 와, 나 거기에 코기름 있는 것도 다 묻었는데. 왜 남겨놔요? 축하합니다. 야, 잘 나온다. 스토리요? 야, 돈 네가 가지고 온 거 있잖아. 나 내 거밖에 안 챙겨. 우리 거 뽑아야지. 우리가 뭔 돈이 있어. 우리 거 가지고 어떡하냐. ATM기 너 어떻게 했어? 아, 내가 갔다 갔다. ATM기. 시간이 없어. 빨리. 내가 준비해오라고 했잖아. 야, 우리 거 좀 준비를 해주지. 빨리. 왜 이래? 가만있어. 아니, 나도 돈 뽑아야 되잖아. 아니, 내가 한 번에 뽑으면 되잖아. 야, 비밀번호 1234다. 야! 그런 거 말하지 마. 야, 잔액이 부족해, 이것 봐. 20만원 뽑는데 잔액이 부족해. 언니, 언니 걸로 뽑았지. 카드에 돈이 하나도 없네요. 야, 20만원이 없어? 아, 휴대폰 여권 다 나갔나 봐, 어떡해. 빨리 지워봐, 빨리. 어, 알겠어. 알겠어, 이 카드도 돼. 됐다. 빨리 저분도 예쁜가 봐요. 울지 마! 울어야 하는 거야, 지금? 기쁜 날이잖아. 있는데 뭐.
정장 입으시면 나 여덟 그릇 먹을 거다. 네 그릇밖에 못 먹었다. 씨. 여기도 맛집인데. 나는 근데 샐러드밖에 안 먹었어. 나는 진짜 샐러드밖에 안 먹었어. 샐러드밖에 안 먹은 제가. 야, 지금 많이 쳐먹어서 안 올라가. 야, 안 돼. 아니, 나 중수 한 그릇밖에 안 먹었어. 아니, 근데 조금 이따가 해. 조금 이따 해. 나 혜진이도 왔더라. 걔도 그렇게 남자 데리고 오는데 나 좀 심상하더라. 근데 혜진이 알바할 때 알지? 걔 안에서 연애했었잖아. 그 왁구배를 남자 여러 후리고 다녔잖아. 사내연애 금지였어. 근데 걔 몰래 한 거잖아. 난 그것 때문에 사내연애 안 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야, 네 입에서 갈비찜 냄새 존나 나. 야, 너 여기 이빨에 고춧가루 끼웠어. 얼마나 먹은 거야? 내 접시밖에 안 먹었다니까는. 내 접시만 많이 먹었다니까는. 이가 줄었어요, 요즘 다이어트. 아, 나 근데 숙취 때문에 나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 내 접시가 뭐가? 이가 줄은 거야. 여기 잔치국수 맛있더라, 나. 아, 근데 내가 잔치국수 못 먹었어. 너무 배불러가지고. 그럼 뭐, 아니면 한 번 더 갔다 올까, 차라리? 차라리 그게 나. 왜냐면은 한 조금만 100% 생각. 나 이제 살짝 내려가서 우리 얘기할 한 조금 하는 거 같지? 언니 그거 먹었어? 야, 너 시킨 거 과일, 과일 먹고 오자. 과일 먹고 나오자, 커피랑. 와. 어, 언니 꼭 가져가자. 어, 너무 예쁘다. 이거 꼭 버리다니요, 이렇게. 네. 어, 예쁘게. 네, 나 진짜 신부 같아? 네? 신부 같냐고.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자꾸? 야, 수아, 너 왜 이렇게 날이 서 있냐? 너 뭐 화난 거 있냐? 아, 그래, 대답하기 힘든 질문 좀 그만해 주세요. 아, 예, 아, 밥 먹으라. 아, 네. 아, 오,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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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다. 야야야야 우리 다 야야야 보자 어, 밥 먹자. 밥 꼭 먹자. DM으로 어어 그래 누나 진짜 밥 드실 거예요? 야, 나 주말이랑 평일 빼고 다 돼. 어, 네? 닭발 부셔. 조자 밥을 안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말이랑 평일 빼고 다 돼. 치호야, 얘네 그냥 하는 말이야. 근데 만나긴 할 거야. 아, 남자 친구는 일이 바빠가지고 내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 오, 아니면 여기 금강산에 갔다가 그래 그렇게 하자. 나 인사하기 싫어 죽겠는데 왜 자꾸 인사하냐 사람들이. 치우야 예? 여기에 손을 살짝 올려줘. 제 손이요? 손을 살짝. 아니, 그렇게 친하게 말고 약간 이런 느낌. 아, 여기 앉아서요? 이렇게 했어요. 어, 그렇게 이렇게요? 이렇게요? 나만 아이씨, 치우야, 너 자꾸 누나한테 잘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달라고. 어떻게요? 다시 손 한번. 이렇게. 어, 좋아. 오케이, 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모르겠어서 그래. 그냥 있을게요. 어, 오케이, 나 이게 뭐야? 근데 이거 왜 하는 건데요? 마치 내가 남자랑 같이 와서 남자한테 꽃을 반청을 하는 거야. 그럼 다른 남. 아,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하나 그러면 남자들이 갑자기 그런다? 어? 얘 남자가 있나? 이러면서 나한테 이제 관심이 갖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시작인 거야. 나 이걸로 열어 꼬셨다? 진짜로. 얼마나요? 쭉 위로 올려. 위로. 옆으로. 아니. 눌러. 눌러. 아니, 좀 밑으로. 밑으로. 아니, 옆으로. 야! 아, 내 거 여기 들어간다. 아니, 여기 빼. 아, 저런 커피. 야, 나 못 알아봤잖아. 그 계속 서울만 아니, 분명 2인인 줄 알았어. 야, 어떻게 하면 우리 그렇게 되냐? 거기 야, 내가 사람이야. 야, 내가 봤을 때는 얼굴에 적어도 1,500은 들었어. 진짜 그 와크벨이면은 1,500 받고 500 더 봅니다. 야, 나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난 신기하더라. 근데 솔직히 너는 나도... 얼굴 윗부분만 2,000이 들어갑니다. 윗부분만 2,000 하강까지 하면은 4,000입니다. 2,000 너는 도와 이영수 이진아, 네 얼굴을 봐. 너도 끼리끼리야 우리랑. 어, 왜 이렇게 입술이야? 입술도 크면 좋긴 해. 키스베리 할 때 쿠션감이 입술이 예쁘긴 해. 확실히 뭔지 알지? 도토머니. 야, 근데 나는 오늘 나 메이는도 오늘 겁나 예뻤잖아. 아니, 임고됐어. 이거 무조건 이제 그 어. 웨딩 그거 무조건 뭐지? 패키지. 와, 진짜 웨딩 이 메이크업 아예 달라. 솔직히 눈 그만큼 아니잖아. 근데 눈 사이즈면 확장이 됐다니까. 이게 앞트임, 뒤트임 싹 큰 게 됐다니까. 너네도 받았잖아. 그때 청담에서 메이크업. 근데 너네는 별로였잖아.
예뻤잖아. 언니 예뻤잖아. 나는 얘기 수십 번 들었어. 왜? 나는 사진 올렸는데 나 그냥 수두룩 팩팩 맞대니까는. 나도 외국인이잖아. 외국인이 이상한 거 사진 보냈다며. 맞아. 그거 한방보기 허용만 돼 있어가지고 다시 보려고 들어갔는데 다시 안 보여가지고. 무슨 사진이길래 다시? 영상이었어. 그것은 사진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영상으로 그런 거 보고 그 엄청난 걸 보고. 근데 아무튼 그 와꾸베리 보고 나한테 그 영상 보낸 거 아니오? 진짜. 근데 우리 한번 가면 돼. 어? 누구야? 아, 형님 그때 그 압구정에서 그러니까 모델분들이랑 같이 계셔. 아니 여기 웬일이야? 아 저 아들 지유. 네. 지훈이. 어 안녕. 그리고 내 짝이. 오랜만이야.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아, 네 저희 그냥 결혼식. 아 지인분 결혼식 있어가지고. 이쪽. 나도 여기 여기. 어 세진 씨. 나 신랑 주인인데 여기. 아 저희 신부. 아까 공식장에 계셨. 아 나 본 것 같은데 여기 세 명이서 몰래 다녔잖아. 아이 씨발 뭐야 이거. 아 아니 뭐야 근데 왜 연락 안 했어? 아니 저희는 몰랐어요. 왜 해요? 야, 아니 내가 저번에 여기 압구정에서 헌팅을 했어. 했는데 아니 우리 같이 인연이 돼가지고 어차피 내 동생들이 같이 모셨거든. 이렇게 이쁜 사람들을 알면 좀 소개 좀 시켜줘. 그래야죠 형. 아이씨, 아니 나도 그때 얘네들이 그때 번호를 나한테 줬었나? 야, 아니 번호 받았어요. 번호 받았어요. 번호 받았어요. 번호 받았어요. 네가 이상하게도 모르고 있지? 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커피 한잔 하고 이제 갈라. 저희 이제 가야 돼. 네, 가야 돼서. 아니 여기서 이제 먹는 거 같은데 이게 뭐야? 커피 남았네. 아니 다 먹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좀 줄게 줄게. 아니 오빠 엄마 이래서 돈 버는 거야. 주의금 얼마 했어요? 주의금? 나는 이제 조금 이제 살짝 한번 싸운 친구라서 10만원? 한번 싸웠어. 한번 싸운 친구 이유가 있네. 원래 한번 안 싸우면 내가 보통 이제 100, 200을 하거든. 왜냐면 나도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형이 돈이 되게 많잖아요. 기억 안 나? 오빠 BMW 타는 거? 아 예 기억 나. 그때 옆에 태워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유? 언니 그랬어? 언니 저 어차피 이제 갈 거라서. 그래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그래. 네. 의자 풀어. 어 아니 맞다. 의자 풀어요. 너희들 잘 만났다. 야 밥 먹었어? 네. 아 근데 혹시 왜 이렇게 많아요? 아, 뭐야? 거기서 받아. 힘들래. 뭐야? 이발. 장미. 칠리. 아니 파츠야 뭐야? 아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여기 있는데 한국인이셨구나. 네. 근데 약간 대륙 쪽인 것 같아가지고. 오 약간 어떻게 알았어? 이 친구가 대만 쪽에서. 아 진짜요? 그 모델을 하다가. 대만 모델이요? 모델이요? 모델. 무슨 모델이에요? 아 그때 내 동생들 못 봤어? 내 동생 모델 친구들? 네 그때도 왔어. 그 친구들 이제 후임이야. 푸바오 같은 판다 모델인가? 언니! 푸바오를 어디다가 들먹여! 그래. 판다 좋아해요? 너는 뭐 오늘 결혼식장을 온 게 맞아? 의상이 왜 그러냐? 누나는 이름이 뭐예요? 비밀이야. 미진이야 미진. 주세요. 미? 미쳤다. 오호. 진? 진짜 내 스타일. 나로. 뭐야? 아 초면에. 야 지금. 초면에. 지금? 지금 누나 꽃으로 저 때린 거예요? 저도 꽃으로 때린? 꽃으로. 경민아 배운 대로 잘하는데? 조금 기분이 언짢은데 내 짝이 무슨가. 그때 관계가 어느 정도 우리가 성립이 됐었는데 원래 그때 3대 3으로 들어왔을 때 미진이가 내 옆이었어. 야 우리도 트레이닝 하는 거야. 다리 아시아! 상남자다. 오빠 아주 바보 병신 같아 보였지. 내가 능력을 보여줘야 너희들 눈치 챌까봐 계속 일어나려 그래. 지구의 중력을 무시하고 말이야. 네 얼굴은 지구의 중력을 많이 받았냐? 왜 이렇게 흘러내렸냐? 오빠할래? 아 뭐야 지금 입꼬리 경련 왔는데?
다리를 떨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뭐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담소나 나누자는 게 그렇게 큰 부담스러운 건 아니잖아. 부담스러운. 아 그러면 그 친구들 두 명 불러줄까? 그때 그 모델이요? 어 그 걔네들 불러주면 되겠어? 네. 안 돼. 나밖에 없을라. 와이파가 많다. 와이파 가서. 아니야 저희 더 편하게 잘 해가지고. 아 네. 내가 차 태워줄게. 네. BMW. 아니요 괜찮아요. BMW 통 열리는 거. 야 얘들아. 잠깐 재밌었다. 어 내 스타일인데. 아니야 괜찮아. 형 저기 또 아는 여동생들 많아. 오 좀만 기다려. 네. 아우. 하다하다가 여기서까지만 나와. 아, 재수 털렸어. 야, 나 오늘 진짜 돈도 나쁜 날이야. 그냥. 아, 나 근데 약간 빗발려가지고 내가 진짜 이제 술 들어가니까 이제야 돈 못 탄다. 근데 누나들 되게 많이 웃으시던데요? 그게 진짜 웃겨서 즐거워서 웃음이 왔지. 서야 이 자리 그 자리가 빨리 끝날 것 같아서 그래요. 똥밟았다 생각하고 그래. 언제 겨울아? 누가 먼저 할 거야? 누가 먼저 할게 그게 아니라 아무도 못하는데 남자를... 뭘 그래. 야 너네 결혼하면 내가 냉장고 해줄게. 진짜 나갔다. 진짜? 먼저 하는 사람 아니면 둘 다? 건조기 해줘 건조기. 나 시키색 적기. 어 중고가전으로 해줄게. 누가 해줘. 그래도 해줘. 누가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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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해. 어 당근 마켓은 10만 원짜리 해줘야지.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야 남자 다 남자 얼굴 봐야지 얼굴. 야 내가 이미 한번 스캔을 했어요. 또 한 번 보면 돼요. 알겠지? 이런 사람 많아 이거. 어! 누가? 뭐야? 뭐야 이거? 신발 벗는다. 아 뭐야? 홀리몰리, 과카몰리, 아타르비아, 콜롬비아. 아 저희 여기 콜롬비아. 알바 뭐 알바 준다는 소리야 지윤 누나. 몇 분이세요? 몇 분 오시는데? 우리 총 5명. 술 한 잔 말아드릴 때 해서 영차 준비했는데. 영차. 아니 이 정도 우연히 필요해요. 저희 나왔어. 맨발. 촬영. 가보겠습니다. 촬영. 촬영. 응? 장난하다. 잡았어. 일로 와. 경민아 잡아라. 어 형사물이다 형사물. 어 오늘 오빠 완전 섹시하고 하고 왔는데 지금 왜 이러지? 섹시하고 뭐 그거 왔는데 왜 이러지? 편집해라. 신경 많이 난다.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모이게 됐네. 마치 내가 여기 올 걸 대사 주라고 씨발. 대사 저도 줬는데 안 주고 저에게.